지역에 예술고를 유치했지만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운영비 100억 원을 포함하면 예술고에 투입되는 시 예산만 4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수 웅천지구가 정부가 추진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해양수산부 최장원 사무관과 함께 마리나 항만의 구체적 기능과 관련 사업들을 알아봅니다. 이달 말 여수 경도가 복합 리조트 부지로 선정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수 경도가 복합 리조트 신청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선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수 수협이 매출액의 일부인 1억 원을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에 따라 후원금을 전달한 것인데 기탁된 후원금은 지역사회 개발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는 지난해 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남 동부 지역 예술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광양시가 자체 시비로 수백억 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예술고 유치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예술고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먼저 건물 리모델링과 기숙사 건립 등 예술고 관련 시설을 갖추는 데만 245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 가운데 7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많은 설계액이 나왔습니다.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설계비가 끝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다른 곳에 짓는데 95억 원, 센터 입주 기간을 옮기는데 또 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상 제공을 약속한 건물과 부지의 경우 아직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과세 기준으로 보면 110억 원 정도입니다. 역시 지원을 약속한 운영비 100억 원을 합치면 예술고에 투입되는 시 예산은 400억 원 정도로 올해 광양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많은 금액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현재 광양시 재정 압박으로도 올 수 있는 상당한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광양예술고. 유치 성공의 기쁨도 잠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광양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여수 웅천지구가 정부가 추진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만 2천억 원으로 추정돼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양수산부 최장원 사무관과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여수 지역에서는 마리나 항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의 경우는 웅천지구의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네 곳의 대상지 중에서 사업 규모만으로 봤을 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그 민간 투자 총 합쳐서 822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고 2019년에는 계류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모두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럼요, 이 마리나 항만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마리나는 본래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뜻인데요. 그 많은 분들은 일단은 마리나라 하면은 선박을 계류하거나 보관하는 시설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요트를 비롯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가진 관광 기능과 그리고 요트를 제조, 수리하는 제조업 기능, 그리고 레스토랑과 리조트 호텔들을 갖춘 서비스업 기능까지 포괄하는 기능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 마리나 항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나 항만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수 웅천지구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여수시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정부와 그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관광 기능이라든가 혹은 서비스업 기능 이런 부분은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수 등 각 지역을 돌면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 마리나 항만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좀 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부에서는 아직도 요트나 마리나나 하면은 거부감이 드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일반 국민에게서 매우 빠르게 그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하더라도 2배 이상 늘어서 이제 1만 5천여 척을 넘어섰고요. 이런 요트를 운항할 수 있는 그 조종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16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예전에는 스키를 약간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리나와 요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대중적인 여가 레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최장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조성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설명회가 오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여수와 목포, 제주 지역의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희망자와 요트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가입, 종업원 고용 등 사업에 필요한 절차 안내와 개별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경도의 복합리조트 부지 선정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가 이달까지 심사를 마치고 두 곳 내외의 복합리조트 부지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발표는 다음 달 중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 경도는 복합리조트 신청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순천 곡성 국민의당 구의승 예비후보가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구의승 예비후보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정동영 전 의원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 등의 결집을 통해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정치를 구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는 또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정 전 의원이 우리 당에 합류해 현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개성공단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습니다.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한다면 매개체인 모기를 없애는 길인데요.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의 눅눅한 지하실과 정화조와 하수구 집수정. 습기가 많고 오염된 곳이다 보니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엄청 많이 가지고 애기를 제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아주 모기 물려가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주택가 근처의 숲풀 사이에서도 모기는 쉽게 자랍니다.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하수구나 공중 화장실, 소하천 등 취약지 680여 곳에 대해 조기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달가량 빨리 방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따로 없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이 가장 근원적인 예방책입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이제 박멸을 했을 때 성충 700마리를 박멸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방역 예산은 30%가량 증가했고 일제 공동 방역 횟수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일찌감치 주 두 차례 이상 자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신줄 순모기는 국내 전체 모기의 1% 남짓. 이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감염 안전지대를 위한 방역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음 달 6일 개최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참가자 수 3,400명을 넘어서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사무국은 현재 1차 접수 마감 결과 3,446명이 참가를 희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관심을 보여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회 사무국은 주변 경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출발 지점 및 개폐 회식 장소를 당초 예정했던 하동 공설 운동장에서 섬진강 송림공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수협이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여수 수협은 오늘 지난해 매출액이 2014년에 비해 180억 원 정도 늘어 순수익만 42억 원 정도를 달성했다며 이 가운데 1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수협은 어려운 시기 여수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수협이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돼 이에 보답하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기탁된 후원금은 지역사회 개발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동단체가 현대제철 측이 이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1심 법원이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간주되거나 현대제철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그동안 불법 파견을 저질러온 것을 사죄해야 하며 노조가 요구할 특별교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 곡성 지역구에 출마한 서갑원 예비 후보는 이번 순천지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 파견의 부당성은 물론 앞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식품 소재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는 1차 농산물 유통을 벗어난 새로운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의 한 농산물 반가공업체 작업장. 분말로 만들어 생식 제조회사에 보낼 표고버섯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갓 냉동건조돼 나온 하얀 순두부는 즉석 북엇국 등을 만드는 회사로 공급됩니다. 작게 잘려진 단호박은 스프를 만드는 회사로 납품됩니다. 완제품 생산 대신 1차 농산물을 분말 형태 등으로 반가공해 가공식품의 소재만 만듭니다. 중국하고 좀 투자 유치를 좀 받아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반가공 소재화 한다든지 완제품화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버섯과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등 식품 원재료는 70%가 전남산이고 직원 전원이 지역 주민들로 정규직 채용됐습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과 주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아무래도 시골은 농사철 외에는 이 겨울에는 별로 일거리가 없거든요. 국내 식품기업에서 쓰고 있는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 정부는 식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어서 농도인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시의 한꾼의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순천시는 제4회 한꾼의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공연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조례 호수공원을 비롯한 순천시 전역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공모 방식으로 아고라 순천 공연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아고라 순천 공연에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 공연 등을 추가해 시민이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 공연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오늘부터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강재원 의원은 개회식과 함께 가진 5분 발언에서 돌산청사 직원 근무지 배치와 관련해 여수시가 일청사 내 여수문화홀과 교통관제센터 등을 활용해도 되는데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1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1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개 사업은 전남 동북권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과 희망 2040 플랜트 산업 고숙련 인력 양성 사업으로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 130명씩 2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고용 창출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교육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민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관리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26개 지표에 대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직소민원 담당관을 시민소통 담당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SNS 여수시민고와 시민위원회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방송 카메라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66회 이달의 카메라 기자상 기획 보도 부문에 저희 여수문화방송 정연우 카메라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방송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밤은 노래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독창적인 영상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1월 전남의 무역수지는 흑자였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2% 감소한 23억 9천만 달러, 수입은 33.2% 감소한 15억 8,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의 경우 선박과 기계류가 늘고 철강, 화공품, 석유 제품은 줄었으며 수입은 원유와 철광, 석탄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광양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광양학사가 입사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가운데 광양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정받은 30실 가운데 8실에 사생이 모집되지 않아 16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학사 입사 자격은 부모나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순천시가 아래장 버스 승강장 주변 도로변 노점에 대해 일제 지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하루 9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아래장 버스 승강장 일원을 노점상이 점거하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높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점상 단속을 시작합니다.